자, 시작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154페이지 재산세 비과세, 156페이지 납세 절차에서 재산세, 자, 마무리 좀 하죠. 자. 자, 재산세 비과세는 자, 크게 자,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단체 조화, 주한국제기구, 애국정부 소유의 재산은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명 국가는 왔다다. 그런데 국가 소유 재산이라 할지라도 비과세 규정에서 제외. 자, 비과세 제외는 건 과세된 경우죠. 전 시간 해봤지만 뭐 국가가는 상호 면세주는 기본이죠. 그런데 매수 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은 국가 소유 재산이지만 그 매수 계약자에게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다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공고 용으로 사용관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공용, 공공용인데 유료로 사용하시는 재산세가 부과가 되면서 무상, 무료지 유료는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다음은 대통령령으로는 6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6가지 지목. 자, 도로 시작을 해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 시작을 해서 묘지까지. 자, 그런데 이렇게 비과세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땅이 있는데 군사기지 군사를 보호구역 중에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통제보호구역의 땅이라 할지라도 농지 대지는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농지는 전답 과수를 말하겠죠? 자, 농사 짓는 땅이라든가 지배 땅은 통제보호 안에 있어도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뒤바뀌면 아니 됩니다. 자, 다음에 당연히 산림보호구역에 있는 임야도 있겠죠? 그런데 자, 그래서 채종님, 시험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공원법에 제가 그제죠? 항상 그 화요일 날이 이제 국무회 하는 날이거든요. 국무회. 그래서 국무회에서 대부분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되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 지금 법률안 중에서 자연공원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막걸리 먹지 말라고. 산에 가서 또 재미가 뭡니까? 가방에, 배낭에 막걸리 하나 넣어놓고 가고 하나 먹는 재미 있는데. 그거 없으면 아마 안 간 사람 많을 거야, 아마. 그게 작은 공업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올라가서 막걸리 못 먹습니다. 벌금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자연 보전지구에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는 재산세 부과하지 않으면서 자연 보전지구 안에 임야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보전지구입니다. 자, 다음에 백두대간 보호법에 대한 임야도 부과 안 합니다. 자, 다음. 제9조 도선령 선박이 있습니다. 선박. 그런데 중요한 게 임시 건축물. 자, 다음에 자, 6월 1일 현재 철거 보상 계획이 확
확정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는 것, 그래서 철거,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임시 건축물. 자,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보상 계획이 확정된 건축물, 집의 건축물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의 땅은 안 돼요. 왜? 재산세는 건물분이 있고 토지분이 있고 주택분은 구분이 되니까. 그러면 건물분 재산세만 부과 안 한다 그 말. 여러분, 임시는 건물분 임시지 땅 임시가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임시 건축물 철거하는 건 건물이지 땅 철거해요? 땅 철거하면 지구 떠나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작년 기출문제다 그 말이에요. 건물인지 땅인지 이런 개념만 알았다면 쉬운 답인데 그냥 정리 안 하는 사람은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임시건이 고사. 근데 또 임시는 재산세는 매년 부과하니까 과세 기준일 현재 1년 미만. 1년 미만인 거다. 그 말. 1년 미만인 것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비과세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려 봤죠. 자, 이제 납세 절차로 봐봅니다. 자, 재산세라는 세금의 납세 절차. 자. 자, 재산세라는 세금은 납세문은 과세 기준일 하면 매년 6월 1일이 되죠. 재산세는 토건조 선항이 있지만 과세 기준일은 대상국으로시 동일합니다. 그런데 자, 납기. 납기가 핵심인데 납기는 납부 기간을 줄여서 납기라고 합니다. 납부 기간. 이렇게 영어하니까 아마 그 여러 민법 공부를 하면서 민법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민법 공부하면서 영어 아니에요? 아니 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니 편하게 쓰신 말이 있는데 정말 법률 용어도 힘들잖아. 그래서 지난주에 민법 개정안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용어를 바꾸겠다. 쉬운 용어로. 예전에 한번 그것도 시도했었는데 일부 쓰는 것 같은데 이번엔 대폭 개정이 됩니다. 용어가. 쉬운 말로. 저도 법을 하면서 있잖아요. 정말 말이 어려워. 그런데 좀 그 법을 쉽게 풀어서. 그러면 아마 그 강 교수님이 좀 힘이 덜 쓸지도 몰라요. 어려운 용어에 막 설명해 주는데. 근데 법이라는 것은 아마 민법 이렇게 영어 전면 개정이 되는데 상당히 많더라고. 자, 아마 후에, 네. 아마 그 입법에서 올해 그 개정이 될지 아마 시행이 될지 모르는데 전 그런 용어 편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납기. 납기 하면은 납, 줄임말이잖아요? 줄임말이니까 납부 기간인지, 납부 기한인지. 둘 똑같잖아요, 그래요? 납부 기간이 납부 기한이나. 둘 다 똑같잖아, 납기. 근데 재산세 납기는 납부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재산세 납기는, 중요한 건, 7월분. 7월분 재산세하고 9월분. 7월분 납기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9월분은 16일부터 30일까지가 납기가 된다. 그래서 7월분 납기하고 9월분 납기. 그래서 7월 16일, 9월 16일은 납기 개시일이고 시작된 날. 그리고 7월 30일, 9월 30일은 납부 기한이 되는 거야. 납부 기한.
그래서 납기 개시는 7월 16일, 9월 16일. 납부 기한은 7월 30일, 9월 30일. 납기는 7월 16일, 30일까지. 9월 16일, 9월 30일까지. 자, 그런데 이 납기는 대상 물건에 따라 구분이 된다. 그 물건이 토지분. 토지분 재산세는 9월달. 건물분. 건물분 선박. 항공기는 자, 7월달. 네? 역시 문제는 주택분이다. 주택분 재산세 납기는 해당 연도 부가징수할 세액. 자, 부가징수할 세액의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은 9월달이 됩니다. 그래서 자, 주택분은요, 딴 건물로 두분내는 게 아니라 세금 계산한 금액의 절반을 7월달, 나머지 절반은 9월달 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 봐보세요. 토지분은 9월이고 건물은 7월달이잖아요. 아, 그러니까는 아, 집은 집의 땅은 9월이고 집의 건물은 7월. 그러면 난리 납니다. 집은 땅 건물 구분하고 통합해서 부과를 해. 그 세금의 금액 통합하니까 그 세금을 절반씩 두 번을 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 그런데 이제 그 징수할 세액이 20만 원. 20만 원 이하이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20만 원 2018년 개정 내용. 그래서 작년까지는 더 낮았는데 이제 그 재산세를 원래 두 번 내는 의미가 뭐였냐면 부담되니까 그래도 두 번 쪼개서 내면 좀 돈 덜 되잖아. 어차피 낼 거지만. 그런데 그 금액이 요즘에 뭐 심리로 세금 뭐 10만 원, 20만 원 하려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5만 원을 쪼개보자. 또 아, 시대가 아니다. 10만 원. 근데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10만 원 정도는 그냥 두 번을 보내줄 것에 그냥 다 다르다 푼데, 안 그래? 그거 따로 두 번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좀 올려서 개정을 해서 너무 화폐 금액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20만 원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이하일 때 7월 달에 한꺼번인데 주택분입니다. 토지 건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재산세는 7월달 내고 9월달 내는 게 딱 머릿속에 돼 있었죠. 왜?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기간이 정해진 것을 정기분. 7월달 9월달. 그런데 과세권자가 7월달 9월달 재산세 부과해야 되는데 과세 대장이 누락이 돼가지고 부과를 못했어. 근데 후에 그걸 알았어. 그럼 1년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대장 누락 등으로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이 되면 수시 부과할 수가 있더라. 그 말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워낙 개념적으로 정기분이 강하잖아. 7월달, 9월달. 수시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재산세라는 세금의 이제 납세지. 납세지 하면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물건이죠. 그래서 지방세 특징은 맛있어죠? 소세지로 한다. 그 말. 소세지. 토지 소세지, 건축물 소세지, 주택 소세지, 선적항 소세지, 정치장 소세지가 납세지. 소세지다 그 말. 근데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제 경험. 저만 잠깐 보세요. 경험 있으신 분은 걸려듭니다. 왜냐면 파주에 사는데 파주에 거주하거든요. 아빠 사는데 집 한 채가 저 양주 일산 쪽에 있어. 고양시 쪽에. 그러면 집 두 채잖아요. 파주에 한 채, 고양이 한 채. 그런데 그 전세 놓은 거예요.
일산에 있는 집을. 그런 재산세가 파주에 사는 집으로, 일산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나와. 그러니까, 그 집 일산인데? 고향시인데? 파주로 나와도 집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 소유자 주소지, 그 집의 소유자 주소지로 오는구나. 그건 편의상 보내드린 거지. 고향시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납세지는요, 고향시에요. 그 물건 소세지, 소세지. 그 비록 여러분이 그 일산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인근이 수납기간에 납부를 했어요. 그 세금은 파주는 냄새 못 맡아요. 고향 넘어가지. 왜? 지방세는 지방세를 구분 명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소세지를 기준하는 거야. 그래서 주택도 주택 소세지가 됩니다. 그런데 재산세라는 세금은 징수 방법.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죠. 고지서가 발부서 징수한다.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장은 세액을 산정해서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그것도 토건주 선항을 구분해서. 자, 그런데 고서 발부가 되기 때문에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5일 전까지 발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5일 전까지. 자, 그런데 고서를 보내다 보니까 종이값이 아까우면 포기는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더라. 그때 소액이 뭐냐? 고지서 한 장당. 고지서 한 장당 징수세액. 징수세액이 2,000원. 미만. 네,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미만이죠. 근데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재산세라는 세금에 무슨 뭐 납세고지. 뭐 당연히 보통 징수해야 하는데 이 납세고지가 뭐냐? 재산세 내는 세금에 이 납기가 같은 세금이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부과하는 것도 불편하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나란히 적어서 보낼 수 있는 세금이 있더라. 그 말이. 그런 세금을 병기세라고 한다. 나란히 적어서 보낼 수 있는 병기세. 이 병기세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가 병기세 핵심이다. 그 말. 지역세는 병기세. 뭐 지역전 시설세 납기는 재산세 납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자 편의상 나란히 적어서 보낼 수 있는데, 근데 병기세하고 부가세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찐득이죠. 부가세 찐득이는 지방교육세가 있거든요. 지방교육세 부가세하고, 자, 지역전 병기세하고 혼돈해서는 아니되옵니다. 자, 또 제가 전 시간에 공부를 잘하려면, 납세무자에서 공부를 잘하려면 신고를 잘 따져라. 그래서 무슨 재산세라는 세금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뭐 고지서를 발급한 세금에 무슨 신고 의무가 있냐? 세금 신고 의무가 아니라 변동 등의 신고 의무다. 그 말. 그래서 재산세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과세 기준일 6월 1일부터 10일 이내. 자, 10일. 자, 10일 이내 증빙서를 갖추어서 신고 의무가 있더라. 그 말이. 뭐 신고 어떤 경우냐? 변동 등이 있었는데 등기치지 않을 때 공부상 소유자가 상속 개인의 등기 안치 신고할 때 주된 상속자가 종중세는 공부상 소유자가
소유자가 신탁 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자가 신고 의무에 해당한 자인데 뭐가 중요하냐? 공통적으로 과세 기준 1로부터 10일이지. 만약에 변동 1로부터 10일이 아니다. 공통으로 과세 기준 1로부터 10일이네. 그런데 이 신고를 다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불성실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과세권 직권으로 등재를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재산세 우리 신고 과정 확인 한번 해드려 봤죠. 이제는 재산세라는 세금의 물납과 분할납부 봐보죠. 자, 물납과 분할납부는 자 재산세 특징인데 재산세 납부세 납부세 재산세 납부세에 따라 물납의 요건이 있는데 그럼 재산세는 자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일부를 나누는 수가 있는 물납할 수가 있는데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관할구역 내에 있는 관내 부동산에 한하여 자를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중요한 관내가 중요합니다. 관할구역에 있는 관내 부동산 자 해서 자 이 물납에 대해서는 신청 허가 그래서 물납의 신청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7월 30일 10일 전까지 9월 30일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물건이 1,000만 원과 맞대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자 허가는 신청료 신청관에 허가는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서면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 처분상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른 부동산으로 재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이. 그래서 허가에 따른 불허가 되면은 재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신청할 수가 있더라. 재신청. 그런데 물납 부동산은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인데 그 관내 부동산이요? 이 물납 부동산의 평가가 얼마짜리냐? 그 말이요. 물납 부동산의 평가는 자 7월달, 9월달에 신청하지만 평가일은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합니다. 비록 7월달, 9월달 신청하지만 물납부동산의 평가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한다는 것. 신청의 시가가 아니라 이게 물납부동산의 평가일이 된다. 자, 그래서 물납 제가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요.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도 가장 핵심은 관할 구역에 있는 관내 부동산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분할 납부는 이 분할 납부는 줄여서 분납이라고 그래 나누는 거. 분할 납부는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일부를 나눌 수 있는데 자, 분할납부에 대해서는요, 신청은 납부 기한까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허가 여부는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납은 허가가 필요하지만 분할납부는 이거요, 잡으세요. 고지서가 나왔는데 5분 넘게 나오면 그걸 갖고 가서
나 나눠내려면 나면요 한 장짜리를 두 장으로 만들어준다 그 말이. 그러기 때문에 기한까지 하면 돼요 신청을. 별도로 허가 절차는 필요 없다 그 말이. 자 그러면은 그 분할납부에 따른 자 기간 분할납부 기간은 납부 기한 지난 날부터 두 달. 두 달 내, 1분 내, 이 두 달도 2018년 개정 내용이다. 중요합니다. 두 달에는 지금은 두 달 내. 이 분할 납부 금액은,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이럽니다. 나누는 거잖아요. 아, 나누는 거니까 절반 아닙니까? 그럼 난리 납니다. 분할 납부 금액은 납부세기 1,000만 원. 1,000만 원 이하냐? 납부세기 1,000만 원 초과냐? 초과. 네. 1,000만 원 이하이면은 분할 납부 금액은 500만 원 초과 금액. 초과 금액이 되고, 1,000만 원 초과하면은 50% 이하 금액이 분할 납부 금액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눠낸다고 해서 다 절반은 아니에요. 1,000만 원 초과할 때 최대 절반까지 가능하지. 무조건 절반이 아니다. 그 말. 그럼 봐보세요. 자, 2월 1일. 그래서 만약에 건물분이었는데, 자, 7월 16일, 7월 31일. 예? 자, 7월분. 이 7월분 재산세가 납부세기 700이 나왔다. 700. 그래서 1,500이 나왔다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제가 700이나 1,500 이야기하고 물납 1,000만 원 이야기였는데 우리 일반 서민들은요 그림이 떡이에요. 저도 물납이나 한번 신청하고 싶어. 분할 납부 신청하고 싶어. 재산세를 500만 원 넘게 낸다? 부러워. 내는 사람은 마음 그러겠지만은, 이때 모습이요? 아, 재산세 이 정도 내면요. 상당한 재력가요. 그러면은, 아, 뭐, 얼마나 개인이, 사람이 얼마나 사실, 재산세 의무는 개인만 있습니까? 법이 그래서 있잖아요. 이 재산세도 마찬가지, 물납도 있잖아요. 사실은 분할 마찬가지고 실효성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작년 단 2016년 데이터로요. 물납 재산세 물납 건수는 6건이었어요. 물납 신청 건수 6건이었다니까요. 2016년도에. 아니 그래서 무슨 실효성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였고 양도세 마찬가지예요. 거의 실효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작년에 법을 없애버린 거예요. 물납을. 그런데 실효성 재산세 한 6건이 안 돼. 그래도 물납주 자체가 없으면 안 되니까 해서 재산세만 살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로 당 시험에 낸 거예요. 그래서 당 본 시험에. 왜? 이슈거리였거든요. 하도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분할 납부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재산세가 뭐 50만 원대 절반 된 것도 아니고 안 그래? 5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본인 생각에는 막 금액을 바꿔버려, 금액을. 그러지 마라, 그 말이요. 그럴 때, 700이 나왔다, 500, 1,500이 나왔으면 부러워도, 응? 자, 7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그 말이요. 신청을 하면 700짜리 곳을 주면 두 장 나눠주는데, 7월 말까지 낼 금액하고 7월 말부터 두 달. 두 달이니까 9월 30일. 9월 30일까지 내는 거로 쪼개준다. 그 말, 개정했으니 9월 말까지. 그랬을 때 700이면 1,0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500은 초과 금액이니까
200만 원이 9월 말까지 낼 금액이고, 응? 그러면 7월 말까지는 500을 내야 된다. 그 말, 500. 응? 500 내고 200 내는 거지, 그냥 200만 내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러면 1,500이면 1,000만 원 초과했잖아요. 응? 최대 절반까지. 또 절반까지라면, 당연히 750. 750. 750이다. 그 말이야. 응? 뭐, 그렇기는 뭐, 어렵게 나왔을지 모르지만은, 1,500일 때, 800, 700은 가능해요. 네? 700, 800은 불가능합니다. 응? 왜 그럴까요? 최대 절반까지 나눌 수 있는 거야. 최대 절반까지. 응? 만약에 700, 800은 안 되는 거요. 800, 700은 돼도. 최대 절반까지. 응? 그리고 700일 때 500, 200이지 200, 500 아니에요. 응? 그래서 1500의 절반은 쉽지 않아요. 절반. 절반은 쉬우니까 1000만 원 이하가 어렵잖아요. 응? 그래서 700이면 500하고 200이죠. 그렇죠? 세븐이니까 응? 세븐하면 500, 200이죠. 그럼 52다 그 말. 52. 52 하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여름에는 더 생각나잖아. 52 하면. 그래서 말했던 이제 공부하시면도 특히 여름 같은 데 지금 52를 가끔씩 가지고 옵니다. 쉬는 시간 하나씩 드시려고. 좋아요, 52가. 근데 더 좋은 게 있잖아요. 소주. 52 소주 시원하게. 반응을 해 줘. 다음 멘트가 있어. 그게 다 끝나는데 오이 소주면은 안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응? 오이 소주 안주가 뭐가 있냐? 그럼 800. 응? 800이면은 500하고 300이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면 700이면 오이 소주고 800이면 53. 53 불고기. 그래서 오이 소주, 53 불고기 이렇게 잡아주면 분할납부 금액 패턴을 혼돈을 안 해. 이게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까지 흘러가는데 이 패턴 같아.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오이 소주 오삼 불고기를 잡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할납부 금액 자 기한 두 달로 개정된 거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세보다 올해 엄청나면은 띠 둘러매니까 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서클리어 브레이크스는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부담의 상한제는요 해당 연도 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150에 해당 세액을 징수하는 걸 세부담 상한이라고 하겠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 그 말은 최대 직전에 절반 1.5배, 1.5배까지만 부담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산세 재산에는 주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택분에 대해서는 150%가 아니라 주택의 공시가격 또는 시장건수가 산정한 가액을 따져서 공시가격에 따라 구분이 된다. 공시가격이 3억 이하. 3억 이하면은 105%를. 3억 초과 6억 이하면은 110%를. 6억 초과. 6억 초는 130%가 상한율이다. 주택분은요, 150%가 자리 없습니다. 공시가에 따라 구분돼서 억 따니까 구분 좀 해달라. 3억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는 130%가 상한율이 됩니다. 지금 재산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런 거예요. 봐보세요. 자, 지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 6억. 6억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작년에 재산세로
50을 냈었는데 올해 2018년도에 세액을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120이 나온다 그 말이 120. 그러면은 당연히 120만 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그대로 부과하면 머리띠 둘러 밀 거다 그 말이 깎아달라 깎아달라. 너무 심하다. 못 살겠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아놓은 게 세부담 상한제가 있더라. 상한제는 주택일 경우에는 공시가가 6억이잖아요. 6억이면은 3억 초과 6억 이하에 들어가잖아요. 두 번째 칸이잖아요. 6억 이하니까. 6억이죠? 그러면 상한율이 110%죠. 50만 원에 110%를 곱해봐라. 곱해보니까 55만 원이죠. 그럴 때 해당 연도 세액이 100분의 110을 해당한 금액에 55만 원 초과했죠. 초과하면 55만 원만 징수하겠다 그 말이요. 아 교수님 그럼 처음부터 그냥 110% 하세요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게 아니라 요 세액이 만약에 54만 원이 나왔었어. 그것도 내는 거예요. 요 4만 원을. 상한제는 그걸 못 넘게 하는 거예요. 이 상한제. 그렇기 때문에 그 주택의 공시가 6억이면 110%를 못 넘게 하는 거야. 그래서 55만 원이 답이 되는 게 기출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주택이 아니라 토지였다. 토지 공시가가 만약에 6억짜리였다면 땅은 공시가 관계없이 150% 상한이. 6억 따지는 건 집이지 땅은 하당 무조건 150%예요. 그래서 75만 원이 되는 거예요. 땅이라면. 네, 150% 못 넘어가니까. 그래서 세부담 상한제에 나오면 특히 땅인지 집인지 이런 것 좀 잘 봐서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에 따라 구분되는 걸 확인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 부분은 칠판에 있죠. 지방교육세 20% 내는 거 언급해 드렸으니까 재산세 오늘 자 시작해서 끝까지 한번 맺어봤는데 자 168페이지 자 지역자인 나오죠. 요 변기세, 지역자인 시설세. 그다음에 자 한 장 넘겨 보시면 지방 교육세 나오죠. 173페이지 나오죠? 지방 교육세 나왔죠? 자, 그런 거세요. 요 지역 지역자라고 지방 교육세는 재산세, 변기세, 부가세인데 자,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로서 목적세. 자, 지방세, 목적세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자라고 지방교육에 암기틀 있잖아요. 지방교육 지역. 국세는 세 개가 있죠? 6조가 특별하고 목적세, 지방세, 목적세만 잡아주면 돼서 구분해서 세율을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75페이지에 지방소득세가 있죠. 자, 지방소득세는 다시 독립세입니다. 독립세. 지방 독립세로서 지방세니까 지방교육세하고 혼돈하지 말까. 그래서 지방소득세인지 지방교육세인지 특히 혼돈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개정된 내용이니까. 지방소득세는 자 찐득이 아닙니다. 독립세입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방세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수업 시간은 국세 편에 가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이런 세금을 가지고 정리하도록 할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죠. 사실 재산세, 보유세는요 사실 이것저것 많이 해든 것 같지만은
오히려 거래세보다도 쉬운 점이 있어요. 네, 보유세니까 없는. 근데 재산세 보유세를 제가 또 마지막 멘트지만 제가 시작할 때 개념할 때 있지만은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주택분으로 구분되는 거,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공부할 때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정리 안 되는 거니까 하시고 다음 시간에 국세에서 뵙죠. 마치겠습니다.